이 성분을 쓰면 모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영입니다. 모공 크기는 왜 중요할까요? 확장된 모공은 피부 표면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심리적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모공이 넓어지면 박테리아나 미세먼지의 침입 및 축적이 용이해져서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모공은 도대체 왜 커지게 되는 걸까요? 모공 확장의 원인과 발생 이전은 사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주요 원인으로 피지의 과도한 분비와 노화에 따른 피부 탄력의 감소 및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그리고 호르몬 주기이 적절하지 못한 피부 관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드름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모공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파괴되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안을 줄이고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들 때 막 수분크림을 발라주거나 미스트를 뿌려서 수분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피지 분비 억제와 피부 탄력의 증가 이거는 개인이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이오스펙트럼에서 피지 조절, 항염 그리고 항노화에 효과적인 화장품 원료인 흑산호를 개발했습니다. 석산호는 남원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 영양분이 풍부한 찔레꽃으로 만든 원료로 모공 개선 효과와 피지 분비 감소,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지리산의 전기를 받아서 깨끗한 남원의 자연 환경에서 자라나는 찔레꽃은 야생 장미 중 하나로 땅속에 파묻힌 찔레꽃 씨앗 10년에서 20년까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찔레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요. 예로부터 찔레꽃은 식용과 미용에 쓰였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찔레꽃 나무를 약재로 사용하고 뿌리는 이질, 당뇨, 관절염 등의 증상에 그리고 열매는 불면증과 건망증 치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찔레꽃은 식용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찔레꽃차가 있습니다. 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찔레꽃을 차로 마시면 비위와 중깨 완화, 피부 건강 개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을 가루로 만들어 상처에 뿌리면 새로운 살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찔레꽃은 조상들이 화장수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찔레꽃 이슬로 몸을 씻으면 미인이 된다고 믿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남원시의 대표인 춘향이도 찔레꽃으로 만든 화장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산호 연구 결과 파트인데요. 크게 피지 조절, 모공을 구성하는 세포의 기질 ECM의 강화, 임상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와 모공의 크기 및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한 피지 생성이 과다하면 피부 각질의 정상적인 탄력을 억제해서 모공을 막고 박테리아 번식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모낭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파괴돼서 모공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석산호는 과도한 피지 생성 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탄력과 관련된 세포의 기질인 ECM 강화 요인들을 확인입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호르몬, 콜라겐 분해 요소인 MMP1, 히알루론산 이들은 모두 ECM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들은 ECM을 이루는 다양한 단백질이나 신호를 조절하여서 피부 탄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석산호는 높은 항산화 능을 보였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비활성 코티손을 활성인 코티솔로 촉매하는 중요한 환원 요소인 11베타 HSD 원을 억제하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1을 억제함으로써 ECM 감소를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히알루론산 역시 ECM 환경 항상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석산호가 히알루론산 합성 역시 증가시킴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탄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탄닌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상 부분입니다. 석산호 에센스를 2주간 사용 후에 피부 모공의 면적, 깊이, 수, 부피 및 밀도가 모두 개선됨을 확인하였고 피지 역시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석산호는 이번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적용 가능한 원료로서 시험관 수준에서 모공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효능을 확인하였고요. 최종적으로 피부 임상을 통해서 실제 모공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원료로 또 가져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